안녕하세요. 교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가 선보인 골전도 이어셋 아웃라이어 풀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골전도 이어셋은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활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제품이죠. 인이어가 답답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는 일을 한다거나 레더를 즐길 때 귀로 들어오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지 않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는 일상에서 들을 법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소형 캡슐을 빌트인한 방식으로 전지향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주변 소음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선풍기를 통해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주변 소음이 80dB 이상으로 형성된다면 목소리가 그 소음에 묻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선풍기 바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을 했을 때는 선명하게 녹음이 됐습니다. 일상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일하면서 통화를 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일 겁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듣는 지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뼈가 진동을 느끼는 수준까지는 음량을 높여야 목소리를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품질은 준수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끝.